객실에 히노키탕 또는 트램폴린이 있는 자연휴양림 보신 적 있으세요? 와우. 6인이 숙박 가능한 24평형 숙박시설로 너무나도 깨끗한 화장실과 개별 에어컨이 달린 작은 방, 그리고 넓고 쾌적한 거실 안쪽에는 폭신한 침대가 있는데 화장실도 하나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감각적인 냉장고와 6인 식탁까지 갖춰진 주방도 있어 고급 리조트 부럽지 않은 구성을 가지고 있죠. 거기다가 편백향 가득한 히노키탕과 맞은편 개별 바베큐장까지 갖추고 있어 여기가 진짜 자연휴양림 맞아? 라는 의심까지 갖게 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프라이빗하게 독채로 1박이 가능한 6인실 단층형과 8인실 복층형 숙소기집도 있어 가족여행에 최적화된 곳이죠. 4인실은 없냐고요? 물론 있습니다. 산림휴양가는 4에서 6인실, 1에서 2룸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저렴하게 숙박이 가능하죠. 이외에도 보드게임, 블록테이블, 노래방, 안마의자가 있는 모모풀, 아이들이 신나게 놀 수 있는 숲놀이터, 계곡놀이터, 잔디광장을 가지고 있고, 트레킹하기 좋은 숲체험길과 트리탑 데크로드도 가지고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사랑할 수밖에 없는 곳이죠. 8에서 28만원까지 자연 속에서 편안한 휴식이 가능한 동두천 자연휴양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경기 동두천시 탑동가산로 1 동두천 자연휴양림은 전 연령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숲속 체험이 가능한 자연친화 복합휴양체험공간으로 2020년 7월 1일에 개장한 자연휴양림이에요. 숙박시설로는 소나무를 바라보며 프라이빗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단층 6인실, 복층 8인실 독채 펜션 숲속의 집. 숲속에서 안전하게 원룸형 4인실, 2룸형 6인실, 복층 3룸형 22인실이 있는 숙박과 힐링이 가능한 콘도 형태의 휴양간. 2024년 7월 새롭게 문을 연 히노키탕 또는 트램폴린이 있고, 룸 내에 야외 테이블과 바베큐 시설을 갖춘 6인실, 히노키탕과 트램폴린이 없는 8인실 어울림이 있습니다. 숙박시설에서는 바베큐가 가능하고, 숙소 안 어디서도 숲의 전경을 바라볼 수 있는 배치로 밖으로 나가지 않더라도 숲을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죠. 그중 오늘은 어울림과 휴양간을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체크인은 15시, 어울림 1층에서 체크인을 진행하는데 짐이 있는 분들은 외건이 준비되어 있으니 좀 더 편하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로비에 들어가자마자 굉장한 고급스러움이 느껴집니다. 간단한 설명을 듣고 어울림 2층에 있는 히노키탕 또는 트램폴린 룸을 확인해보기 위해 올라갔습니다. 우와, 복도도 굉장히 고급스럽네요. 자, 히노키탕 객실부터 확인해볼까요? 약 24평형 규모로 오른쪽에 너무나도 깨끗한 화장실과 샤워실이 있습니다. 바닥, 자변기, 세면대, 심지어 수전까지 너무 깨끗하고 샴푸와 보디워시도 준비되어 있어요. 반대편 작은 방은 옷걸이와 개별 에어컨이 달려있어 쾌적한 하룻밤을 보낼 수 있죠. 큰 창이 유난히 매력적인 거실을 지나 침대방에 들어가면 하얀색 침구류와 깨끗한 화장실까지 6명이 지내기 충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죠. 어울림 2층 객실은 최대 7인까지 가능하고 1인 추가 시 1만원의 추가 비용이 있습니다. 감각적인 냉장고가 인상적인 주방은 6인 식탁과 다양한 주방기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위, 국자, 집게, 칼, 도마, 냄비, 다양한 식기류가 준비되어 있고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인덕션과 아래는 전기포트, 전기밥솥, 그리고 전자레인지까지 유리에 필요한 모든 게 완벽하게 구성되어 있죠. 벅신한 침대와 테이블, 통창으로 내다보이는 푸릇푸릇한 숲속 뷰, 그리고 대형 TV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어울림의 히든 포인트는 바로 여기 히노키탕과 프라이빗 바베큐장이 아닐까 싶어요. 편백향 가득한 히노키탕은 인원수에 맞게 수건도 준비되어 있고 뜨거운 물 사용도 추가 비용이 없어 느긋하게 자주 즐길 수 있죠. 그리고 개별 바베큐장을 가지고 있어 넓은 잔디광장을 바라보며 맛있게 바베큐를 즐길 수 있습니다. 숯과 그릴은 별도로 준비해 오셔야 하고, 준비를 못하셨다면 매점에 주문도 가능합니다. 전화로 주문하면 사장님이 그릴과 숯, 석쇠를 가지고 직접 오셔서 불을 붙여주시는데 2인까지 2만원, 4인까지 2만 5천원, 4인 외 추가 1인당 5천원이 추가됩니다. 또 매점에는
술, 음료, 과자, 양념 등도 판매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가능하죠. 트램폴린 객실은 히노키탕 자리에 트램폴린이 있고 나머지는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울림 2층에는 히노키탕 4객실, 트램폴린 4객실이 구성되어 있고 3층은 8인실로 최대 9인까지 숙박이 가능하며 히노키탕과 트램폴린이 없는 구조로 8객실이 준비되어 있죠. 아이들과 함께라면 2층 히노키탕과 트램폴린이 있는 객실이 좋고 성인분들만 오셨으면 3층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숲속의 집인데 제가 갔을 때는 도배공사 중이어서 내부는 확인 못했지만 숲속 독채 스타일로 다음에는 이곳에서 하루 머물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은 산림휴양관으로 대표적인 4인실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장실이 넓고 깨끗해 이용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었고 거실 겸 주방도 원룸형으로 넓게 빠져 이용하기 편리했어요. 아, 좋다. 침구류도 깨끗해서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자, 침대 없으시면 못 주무시는 분들 있죠. 근데 여기는 이 쿠션이 엄청 두꺼워요. 두껍기 때문에 한 이게 얼마 정도 될까요? 한 손 하나 마디 정도? 이 한 마디 정도? 네, 한 마디 정도이기 때문에 엄청 두꺼워서 허리 아파서 못 자실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네 개이기 때문에 뭐 혹시 허리가 아프시다 그러면은 뭐 하나를 밑에 더 깔고 주무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요 폭신폭신한 게 있어요. 요 위에서 주무셔도 될 것 같고요. 저 위는 좀 아니긴 한데 그냥 쿠션을 두 개 까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충분히 아주 허리 아프지 않게 주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불도 야, 냄새가 전혀 안 나요. 그런 거 있잖아요. 샤프란 냄새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순수 깨끗한 그런 냄새가 나네요. 아우, 냄새 전혀 안 나요. 아우, 좋아. 다음은 자, 베개. 이 베개가 항상 문제인데 베개도 완전 깨끗해요. 와, 여기는 방도 깨끗하고 베개도 깨끗하고 침대, 매트리스도 깨끗하고 완전 마음에 드는데요. 하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산림휴양관은 1층 바베큐장을 이용해야 해서 이동이 불편하고 수건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가져오셔야 합니다. 수건은 히노키탕이 있는 객실을 제외하고는 전부 없으니 동두천 자연휴양이 모실 때는 꼭 챙겨오시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면 숙소 이외에 동두천 자연휴양님은 볼 게 없냐? 아니에요. 보드게임, 블럭, 테이블, 노래방, 안마의자가 있는 모모풀과 어린아이들이 신나게 놀 수 있는 숲속 놀이터가 있는데 꽤 다양한 놀이기구들이 있어 한참 재미나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울림 바로 앞에 분위기 좋은 잔디광장도 있어서 잠깐 쉬기 좋고 여름에는 계곡 놀이터도 운영해 특히 여름에 인기가 많은 곳이죠. 개인적으로 좋았던 건 기분 좋게 숲속을 산책할 수 있는 숲체험기와 높이약 23m, 총길이 410m의 전망시설 트리탑 데크로드가 있어 걷기 너무 좋았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만족하는 시설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1박하면서 자연 속에서 편안한 힐링이 가능한 곳이죠. 더 대박인 건 곧 오픈할 동두천 밈스파도 있다는 겁니다. 전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수치유 체험시설로 자연휴양림 내 1700제곱미터 부지에 지상 2층 규모의 스파시설로 1층에는 바디풀 시설, 2층에는 가족 스파시를 운영한다고 하니 완공되면 다시 찾을 이유 한 가지가 더 생겼네요. 예약 시청은 매주 화요일 오전 9시부터 6주차 월요일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매주 오전 9시에 6주차에 일주일치 예약이 오픈되니 미리미리 예약해 동두천 자연휴양림에서 즐거운 추억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행을 안내해드린 파파트리블 두들바였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제발!